나는 무한한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자, 이전에 제가 클립하고 호일 가지고 트리거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렸죠. 그거랑 약간 응용인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 트리거 안쪽에 여기가 이제 닿아서 이제 전기가 정전식으로 이제 트리거가 눌려져서 요걸 타고 내려와서 하는 건데, 여기 만지게 되면은 작동이 아주 잘 돼요. 무지하게 잘 돼요. 아주 그냥 대박 잘 돼요. 근데 얘가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이쪽에 뭔가 접점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를 한번 뜯어봤어요. 그래서 왼쪽 트리거는 제가 아까 튜닝을 해서 아까 영상 보시다시피 그런 거고, 여기 약하니까 이렇게 살짝 조심해서 이렇게 빼시고요.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되게 지금 연결되게 이렇게 작업이 되고, 얘는 건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빠져버렸는데, 딸깍딸깍 소리 나는 이유가 여기 철판 같은 게, 얇은 철판이 있거든요. 철판이 여기 들어가서 제가 눌려주면서 이렇게 딸깍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철사에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일을 조금만 찢어서 이 철판을, 얇은 철판을 감아주시는 겁니다. 감을 때도 좀 이쁘게. 너무 많이 감으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감게 되면은 그냥 막 작동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잘 수평을 잘 맞춰서 딱 맞춘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잘 걸리나 안 걸리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올라갔다면은 이렇게 딱 꼽아주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딸깍딸깍 소리가 좀 덜하긴 한데, 지금 처음에 했을 때는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났었죠. 근데 딸깍딸깍 소리는 안 나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대박 잘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조금 개조를 한 건데 엄청 잘 되죠.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살짝 튜닝을 해준 건데, 살짝 튜닝을 해주는 건데 거의 100% 완벽 작동합니다. 사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꼭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휴대폰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서 연결했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피디어 버튼이 눌려지고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작동이 잘하죠. 지금 조작감이 진짜 전혀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완벽합니다. 진짜 와 대박입니다.